바로 들어갑니다. 네. 리더인 두준 씨가 다른 생활 사나이랍니다. 아, 그래요? 처음 듣는 그래요? 얘기인데 말이죠. 네, 저희도. 자, 예. 질문 한번 보죠, 일단. 7시에 미용실 가야 하면 5시 반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멤버들 다 깨우고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안 자는 거 아닐까요? 이런 리더 두준을 바라보는 멤버들의 속마음은? 1번. 리더로 괜히 뽑았어, 괜히 뽑았어. 두준이 때문에 잠이 모자라. 차라리 잠만은 기광이 시킬걸. 2번. 맨날 일찍 일어나니까 스케줄 할때 맨날 졸지. 제발 잘 시간에 잠 좀 잤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있으면 못 살릴 것 같습니다. 네. 3번. 솔직히 내가 알기로는 학교 다닐 때 두준이 좀 놀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한다. 4번. 도대체 혼자 뭘 먹길래 저렇게 힘이 나지? 혼자 보약 먹는 거 아니야? 혹시 노인인데 나이 속인 거 아니야? 아, 나이만 아니면 잠이 없어요, 이제. 네. 상의하지 말고 각자 생각하는 답을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4번! 3번. 4번, 1번, 3번 마지막에 나왔고요. 아, 네. 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일단 리더로 괜히 뽑았어. 아, 네. 1번 누가 뽑았나요? 제가 뽑았습니다. 저도 현승 씨. 현승 씨. 네. 사실 두준이가 잘 일어나요, 굉장히. 이 잠기가 배워서 잘 일어나는데 네. 반면에 기광이가 네. 잠기가 너무 어둡고 네. 가끔 물론 이 두준이가 잘 일어나가지고 네, 스케줄을 늦지 않아서는 좋지만 네. 너무 냉정하게 깨워요. 아침에 좀 짜증나요, 사실. 네. 어떻게 깨워요? 네, 어떻게 깨우는 거예요? 스타일이 좀 있어요, 사실. 네. 그게 깨우는. 불 켜요. 그냥 우선 불 켜요. 어떻게 깨워요? 발쪽이 사람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발쪽이 발바닥을 계속 두드려서 일어납시다. 이게 이제 깨워도 짜증나게 깨고 그런 사람 있어요. 일어난다고 일어나 하면 되는데 짜증나게 일어났으면 벌써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렇게. 제일 안 일어난 사람 누구예요? 장현수 씨. 양숙이네요. 근데 말이죠 우리 두준 씨가 바른 생활 사나이 다른 멤버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근데 바른 생활의 사나이 맞죠? 근데 바른 일찍 깨우는 게 바른 그거 빼고 바른 생활 그것만 단지 일찍 일어날 뿐이지 바른 생활은 아니다. 그쵸 아니죠. 새벽 5시에 숙소에 들어와서 새벽 5시 반에 깨우는 거니까 그쵸. 네. 밤새 먹는 거니까 체력이 좋으셔서 체력이 좋은 거지. 거봐요. 우리 8830 께서도 리더 윤두준 돌벅지가 최고예요. 무슨 갑자기 생뚱맞게 돌벅지로 깨우는 많은 허벅지들이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돌벅지네요. 돌벅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이 리더로서 힘든 점도 많을 거예요, 두준 씨 그죠?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네. 그리고 우리 안지원 씨께서는 동훈이 오빠가 아직도 일주일 내내 청소해요? 이게 오해가 있었어요. 네. 제 옛날에 저희가 다큐멘터리로 데뷔 전에 네.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장난을 치면서 요섭이 형 이 네. 그게 요섭이 형이 이제 네. 일주일 내내 뭐 월요일 제 별명을 이제 손동훈 뭐 화요일 손스코 뭐 손석유 뭐 손아라 네, 뭐 그런 걸로 했는데 장난을 친 건데 이게 진심으로 가지고 한 번도 저희 시킨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아 정말로요? 네. 그럼 청소 누가 하나요? 가끔 아주머니 이제 아주머니 아주머니들이 저렇게 안 하고 저희도 하는 편이에요. 네. 아 하시고 쿠팔리오님께서는 막내라서 힘든 점은 뭐예요? 막내라서 힘든 점은 네. 잘 말해라. 솔직하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고칠 건 고쳐야 팀이 롱런 할 수 있어요. 막내라서 힘든 점 일단 차 앞자리에 한 번도 못 앉아봤어요. 야, 진짜 그게 굉장히 서러워요. 사실 차가 부산 갈 때 가운데 앉으면 그 엉덩이 알죠. 그쵸? 사실 차가 네. 이 승합차가 맨 앞자리 중간 맨 뒷자리가 있어요. 네. 맨 앞자리가 퍼스트. 네, 비즈니스죠. 이코노미. 이코노미. 이트씨가 맨날 퍼스트. 네. 그 중간에 앉으면 이제 엉덩이 뼈가 으스러질 네. 것 같아요. 여기 승무원 자리거든요. 누가 앉나요 그러면 맨 앞자리. 가끔 네. 저랑 요섭이랑 네. 거의 번갈아 가면서 두 분이서 먼저 일하는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앞장 연주랑 같이. 동훈 씨 한번 앉혀주세요. 싫어요. 싫다고요. 싫은 걸로. 이게 팀 사이에서 안 보이는 자리 미묘 문제가 있어요. 그럼요. 리더라서 앞자리에 앉으면은 네. 괜히 미안할 때 있죠. 네. 그러다가 또 다른 멤버가 그 자리에 앉으면은 내가 저기 앉아야 되는데. 앞자리도 안 좋은 게 네. 썬팅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추하게 졸고 있다가 네. 그 방송국 들어갈 때 팬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몇 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뒤로 좋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뒷자리 또 좀 그래도. 네. 고충이 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지선다 객관식 질문까지 함께 해봤고요. 네. 이번에 또 비스트의 노래 중에서 한 곡 더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이고, 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네, 활발히 활동했던 저희 미스테리란 곡을 미스테리! 라이브 좀 잘 해주시고요. 고개 심하게 돌리면서 네. 네네네네. 야,
명준이 씨 파트 없어요. 아, 쉬셔도 괜찮아요. 예. 자, 여러분에게 비스트를 알린 바로 그 노래죠. 네. 미스테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Love is pain, love is over love, love is pain, love is ov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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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
같이 우리 둘은 즐거웠었잖아. 갑자기 너 왜 이래? 네 눈은 자꾸 날 피해. 고민 고민 해봤죠. 난 몰라. Break it, oh,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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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y. 난 처음 말할 수 없는 question. 네가 뭔데? You tell me why. You show me why. 너 왜 그러니? 대체 나한테 why? You tell me why. You show me why. 정말 이러니? 내가 필요 없니? 넌 정말 mys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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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tery. 알다가도 모르는 이거 참 mys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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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tery. 터졌던 정 미쳐 미쳐가기 일보 직전 참아도 돼 이건 너의 작정. 글쎄 글쎄 아닐 girl 절대 절대 ain't no girl. 고민 해봐도 난 몰라. Break it oh lady. 넌 처음 알을 수 없는 question. 네가 뭔데 내게 이렇게 날 힘들게 해. Tell me why. You show me why. 너 왜 그러니? 대체 나한테 why. You tell me why. You show me why. 정말 이러니? 내가 필요 없니? 정말 왜 자꾸 나 힘들게 해? 원한 건 다 해줬는데. One, two. 시간이 갈수록 아파와 내 가슴 다. 더 생각할수록 더 마음이 지쳐. 바람이 하나 있다면 저처럼 돌아와. 솔직히 말을 해봐. 나 정말 뭐했어? 차라리 사라져줄까? 하지만 내가 필요 없다면, 내가 싫어진다면 괜히 앞에서 꺼져줄게. Let's go! Hey! 정말 미스테리 미스테리 네가 갑자기 변한 게 미스테리 미스테리 정말 어제와 다른데 미스테리 미스테리 정말 다를 게 없는데 미스테리 미스테리 So Freeze. 미스테리. 아 이보람 씨께서 목 찢어지긴데 네. 상대 조심하시고요. 이보람 씨 파트가 없어 슬픈 용준형. 굉장히 좀 심심해 보였어요. 아니, 정말 네. 부르던데요? 네, 제 파트는 아닌데 다 끼어들었어요. 아, 그래요? 끼어들었어요. 너무 심심해요. 왜 파트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네. 왜 파트가 없을까요? 선생님한테 좀 미운 보였나요? 아니, 이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요. 제가 원래 대부분 파트가 많거든요.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제일 없어요. 근데 노래가 잘 됐어요. 로비가 안 된 경우죠. 아, 로비가 안 된 네. 경우인가요? 아, 그렇군요. 입금을 안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아, 입금 좀 늦었구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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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때 입금해 주시고요. 0690님.